오늘 한인 업체가 입주해 있는 플러싱 노던 블루버드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KBTV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경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3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건물은 한인이 운영하는 시캐슬 본사가 위치한 곳입니다. 1시 53분 건물 앞을 지나던 목격자가 창문에서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바로 911에 신고했고 신고 5분 만인 1시 58분 소방차 7대와 소방관 50명이 출동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 점심을 먹고 노던 블루버드 168가를 지나가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3층에 보니까 뭐가 번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한 창문이 불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뭐 그 빌딩에다 얘기하는 것보다도 911에다가 지금 불이 났으니까 빨리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건물은 목조 건물로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목격자의 빠른 신고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큰 피해는 안 났고요. 그러니까 소방서가 와도 물로 그 화재를 끊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여기 있는 그 파이어 익스팅구이셔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창문 자체 그리고 그 달려 있었던 그 팬 거기 그 창문만 이렇게 화재 났습니다. 이처럼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한 만큼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화재가 나면 누군가가 신고하겠지 하며 넘기지만 그 누군가가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신고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전선으로 인한 문제로 파악됩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